하지. 바지. 바지 하강 준비 끝 하강 하강 바지 허리 매듭으로 하강 완료. 바지, 허벅지 한쪽 묶기.
바지, 허벅지, 묶기, 하강 준비 끝. 하강. 하강. 긴바지, 허벅지 묶기로 하강 완료. 로프가 없을 때 이것은 로프라 생각하지 말고 커튼이나 뭐 기타 물건으로 로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팔자 매듭을 묶어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팔자 매듭. 목매듭을 두 번, 세번 줘도 되는데, 그것도 제일 안전한 팔자 매듭을 습관화 하는 게 낫죠. 안돌안돌한. 안 들어가고, 돌려서 들어가고, 다시 돌아서 나오고 안돌안돌한 팔자매듭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프라 생각하지 않고 커튼이나 이런 거를 찢어서 만든 급조 로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면은 그냥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프가 돌지 않아도 되겠죠? 하강 준비 끝. 하강.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강.
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입던 이 긴바지, 청바지를 허리에 묶어서 하강, 허벅지에 묶어서 하강, 또 허벅지에 묶어서 팔자 매듭을 묶어서 내려주기.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.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황하지 말고 잘 주변 물건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. 저번 영상에서 난방, 반팔티, 나시티, 지금 긴 청바지 이렇게 지금 네 개를 했는데요. 다 주변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죠. 그 입고 있는 옷들로 충분히 높은 건물에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런 거 숙지해 두시고,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잘 써먹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죠.